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웨이터 서커 바리가 여러분을 환상적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Let's party top. 서커 바리, 서커 바리, 바리, 서커 바리. 목을 벗을 다리 바리. 이쪽 바리, 왼쪽 바리. 이쪽 바리, 오른쪽 바리. 서커 바리, 서커 바리. 아, 돌아버리겠네 정말. 어? 얘 뭐야 이거? 야, 오셨습니까? 예. 너 이거 뭐야 옷이? 아, 최고의 웨이터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연습 중이었습니다 형님. 이 자식 뭐하는 거야 이거 건달이. 아우 괜찮아. 아유 근데 오늘 물 좋은데 부킹 한번 해드려요? 부킹 같은. 야 내 나이가 50이야 나 50. 어 50이에요? 그래. 야 이 부장 물 관리 안 해 이거. 뭐해 이 자식아 이 자식. 아 자식 돌아버리겠네 진짜. 야 일로 와봐. 야 그나저나 요즘 그 나이트 대세가 김미려라며. 맞습니다. 야 걔가 왜 우리 나이트에서 공연을 안 한다는 거야 도대체. 아무래도 지불 앞하 나이트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미팅을 잡아놨습니다. 그랬어? 야, 근데 뭐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니, 형님. 제가 이렇게 뒷조사 좀 했습니다. 어? 야, 어? 어, 김미려 사생활. 야, 요걸 협박하면 되겠다, 어? 야, 저기 좀 앉지? 네가 요즘 대세 김미려라고 우리 나이트에서 공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 여기서 일 못해요. 하게 될걸? 너 사생활이 아주 물란하더만. 양아치 같은 놈. 내가 그런다고 할 것 같아? 이 자식이 진짜로 뱉어? 보니까 사진도 있던데. 쓰레기 같은 놈. 내가 그런다고 할 것 같아? 기자한테 전화해라. 좋은 정보 있다고. 어? 네. 그래 그래 그래. 어? 승진이 말했나? 야야야야! 이제 같은 식구인데, 어? 안주 없이 술 먹으면 돼? 야, 썩고 예. 가서 안주 좀 갖고 와라. 먹을 걸 줄 것 같아. 이 자식이 장난쳐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뭐 하는 게? 야야야! 뭐해 인마 12시부터 공연하려면은 어? 의상 좀 챙겨주고 해야지. 야 의상 누가 갖고 그러겠어? 저 강석구가 가서. 아 이 자식 왜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거? 아이 돌아버리겠네. 아이고 형님들 반갑습니다 형님들. 멘트 하나로 상대를 제압하는 강석구입니다 형님. 야 멘트 7이고요 예 클라스 5이고요 900주점 꾹 눌러서 형님들. 왜 이렇게 늦게 안 봐 이 자식아 이 자식. 엎드려! 몰래카메라 형님. 장난쳐 자식아! 몰래카메라 갑자기 왜 해? 야 의상 갖고 왔어? 아 형님 제가 의상 기가 막히게 준비했죠 형님들. 그래? 예. 야 드디어 우리 나한테 대박 나는 거야 어? 제가 준비했죠 형님. 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형님들. 그래, 야 지구요 어? 예 오지구요 형님들. 자 지금 공연 시작합니다! 언제 쩔 거야 자식아 인마 어? 옛날 거 하지 말라고 자식아 옛날 거 하지 마! 쪼뽀 쪼뽀! 옛날 거 하지 말라고 자식 말이야 우리 아버지 하지 마 옛날 거! 혼졌네 하지 마 옛날 거! 여기 무슨 봄수학 땅이야 뭐야 인마 자식아 하늘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하지 마! 야 빨리 가서 옷 갈아입히고 어? 12시부터 네. 공연 준비시켜 알았어? 너! 아, 짜증나. 조심히 말해.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아, 진짜. 속초가 나타났어요. 네? 속초가 나타났어요. 속초가 나타났다. 근데 속초가 나타났어요, 형님. 속초가 나타났대요. 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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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빨리 왜 이렇게 늦게 엄마? 아 오는 김에 엄마가 김장 담궜다고 그 김장김치 500포기를 땅에 묻어달래. 그래서 근데 묻었어? 뒤지게 혼났잖아. 야 땅에 묻었는데 왜 혼나? 아니 장독대 안 묻고 그냥 땅에 묻었거든. 그래서 흙김치가 됐어. 이럴 때 보면 나 참 순진해. 이 자식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자식. 야, 나
나이트가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마. 아, 우리 나이트가 안주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속초에서 꽃게 좀 챙겨왔잖니. 꽃게? 어, 이번에 속초 운현이 형님이 속초에다가 꽃게 집을 냈는데, 야, 거기 무슨 꽃게가 아주 싱싱하더라. 싱싱해 아주. 뭐가 있는데? 아, 속초 운현이 형님 꽃게집에 무슨 꽃게가 있냐면은 등딱지가 빨간 운현이네 홍게, 그리고 살이 꽉 찬 운현이네 대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는 다단계, 그리고 연인들이 좋아하는 저기서 좀 쉬었다 가게. 예, 지리죠. 그리고 내가 형님이랑 목욕탕 가서 본 그 개가 있잖니. 뭔 개? 애기. 이제 장난쳐 있잖아. 돌아버리겠네 정말. 그래서 막 네 갖고 온 개가 뭐야? 아, 내가 속초 운영 형님네 집에서 진짜 싱싱한 개를 한번 데리고 와봤어. 살아있는 개를 갖고 왔다고? 어이! 뭐야? 어? 이야. 얘는 뭐 숙개인가 보네, 얘는. 미쳤어, 봐라! 드디어 상상만 하던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둘 다 사망할 수도 있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두 분 사망 토론의 MC, 믿고 보는 MC, 최성민입니다. 자, 일단 두 분이 만난다는 자체가 정말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코너 시작 전부터 기사가 났어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일단 두 분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망 토론회 낙성대 교수 이상준 교수님. 가라! 아, 네. 자, 이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 지금 아, 상상이 꺾었는데.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네, 에너지 다 줬습니다. 아, 네. 이분을 여기서 보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두 분 토론에 박영진 대표님. 어르신이 아들이다. 안녕하십니까? 어하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그 예전이랑 인사가 좀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그 남 남자가 하늘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남자는 하늘이다. 오호. 요즘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여자는 우주다. 아니, 저 아저씨 많이 달라졌네. 네네. 근데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그 여자한테 소는 누가 키워, 소나 키워 뭐 이런 얘기했던 친구 아닌가요, 저거? 당연하지. 소는 여자가 키워야 돼. 근데 나머지는 다 남자가 해야 돼.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이거 다 남자가 해야 돼. 내가 그러고 있어, 내가. 초심을 잃고 가시겠다. 야, 뭐 기억을 잃었어요? 초심이 아예 없는데 저 아저씨 지금? 네.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갈지 나도 모르겠네. 이거. 저도 지금 캐릭터가 좀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예. 네. 내가 저 아저씨 좀 좋아해가지고 많이 봤었어. 그래.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토론하러 나온다고 하길래 다시 한번 보러 가려고 이렇게 좀 들어가 봤더니 개콘이 없어졌더만. 다시 볼 수가 없어. 개콘이 없어졌더만. 없어져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뭐 여기도 없애줘? 내가 한번 입만 열면 다 없앨 수 있어. 뭐 정치 얘기할까 무슨 얘기할까 부동산 뭐 입이 근질근질해 나도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진정하시고 이렇게 지금 그 초반부터 기싸움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주제 공개하기 전에 일단 그 두 분이 토론했던 개그는 그 시대에만 가능했던 개그였죠. 혹시나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개그는 개그로만 봐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사망 토론 오늘의 토론 주제 공개합니다. 만약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면 부모님과 식사하기 대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기. 자, 우리 박종환이 내일이 종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가 남았는데 여자친구랑 밥을 먹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족이랑 식사를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여자친구랑 밥. 봐봐. 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자친구랑 밥 먹는 거잖아요. 옆에 여자친구야? 엄마랑 밥 먹어 자식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엄마랑 밥 먹은 게 효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잘 들어 시끄럽고. 요즘 젊은 것들이 연애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됩니다. 아니 뭐 연애를 할 거면은 조용히 할 것이지 여기저기 티를 팍팍 내면서 한다는 짓이 뭐 럽스타 그래. 럽스타 그래. 잘 들어. 어차피 나중 되면은 남의 남편, 남의 부인 될 사람이랑 뭐가 그렇게 알콩달콩한 거야 도대체가. 나 때는 여자친구랑 단어 자체가 없었어. 바로 부인이야. 길 지나가다가 옷깃 딱 그치면 바로 결혼하고 그랬어. 그거 아니면 집안에 부모님이 지정해준 사람이랑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고 그랬어. 어? 그리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랬어. 내 이 눈, 코, 입 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야. 저기 저 이상준이 눈, 코, 입도 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다 이거야. 너 설마 그 눈, 코, 입 부모님이 좀 서운하게 물려줘가지고 일부러 부모님이랑 밥 안 먹고 그러는 거야? 야, 넌 일부러 그랬구나. 조금 서운하게 물려줬어, 그래 아, 보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외모 비하를 하고 그래요. 외모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비하된 외모를 얘기하는 거야. 이미 비하되어 있어, 외모가. 중립을 지켜요? 아니 맞는 얘기라잖아요. 아, 맞는 얘기가 아니라 중립을 지켜. 아니, 죄송합니다. 웃으러 왔어? 아, 죄송합니다. 웃으러 왔으면 랜선으로 가서 웃어. 저런 놈들이 꼭 부모님이 밥 다 차려놓고 상준아 나와서 밥 먹어 그러면 방구석에서 아이 나 지금 바빠 하면서 한다는 짓이 뭐? 승급정. 어디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승급전을 하고 앉아있어 지금. 어? 나 때 승급할 수 있었던 거는 댕기머리 딱 잘라가지고 상투 틀면 그게 이제 승급하는 거고 그랬어. 그렇게 데이트할 거 다 하고 럽스타 그림인지 뭔지 그거 할 거 다 하면 쏘! 아 나오네요. 자, 오! 여러분들 자 이번에 뭔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요. 아, 저 아저씨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저 아저씨처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저 아저씨처럼 가족이랑 밥 먹는다 쳐요. 그럼 어떻게 돼? 엄마! 엄마! 엄마 일로. 아, 내일 주말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돈 다 털어가지고 소고기집 제일 비싼 거 예, 그거 예약해놨으니까 빨리 명품 옷을 입고 빨리 와. 먹고 가자. 아, 일단 빨리 나와. 제일 좋은 옷을 입어. 그리고 아빠가 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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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아빠 여자친구 만나러 갔네. 야, 내가 아빠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네. 엄마, 잠깐만, 아빠 크리스마스 때도 집에 없어가지고 우리 둘이 있지 않았어? 와, 우리 아빠 몇 년 전부터 이러고 살았던 거야. 아, 아빠, 아빠는 그렇다 치고 엄마 그냥 가자, 가자. 아, 엄마 울지 마. 울지 말라고, 엄마. 아, 울지 마. 그래도 아빠 없어도 옆에 내가 있잖아. 울지 마, 엄마. 뭐라고? 어? 넌 여자친구도 없냐고? 이렇게 끝까지 한심한 찍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찍음 받지 말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자 이 말입니다. 야, 살아났어요 이상준. 100번 다 양보해서 이상준이 말대로 그래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갔다 쳐. 어? 그럼 또 근사한 소고기집을 다 예약을 한단 말이야. 또 좋은 거 먹으려고 소고기집 다 잠깐만요. 아니 누가 데이트하는데 여자친구랑 소고기집을 가요? 그 소고기 옷에 냄새 나게. 뭐? 데이트할 때는요 패밀리 레스토랑 가요 요즘. 뭐? 패밀리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패밀리가 아닌 것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이야? 거기가 뭐 전부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 같아. 하고 먹여주고 있어. 나 때 패밀리 레스토랑은 잘 들어.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이야. 이게 자 봐. 여기 5대조 할아버지 밥. 이게 4대조 할아버지 밥. 이게 당숙어른 큰아버지 큰아버지의 아근아버지. 이렇게 온 조상님들이 다 모여 둘러앉아 있는 게 이게 진짜 패밀리 레스토랑이야. 그렇게 패밀리들 모여서 밥 먹었으면 빨리빨리 집에 들어갈 것이지 또 뭐
오붓하게 둘이 시간 보내겠다고 마지막 하루 남았으니까 둘이 오붓하게 보내보자 해서 장소 찾으려고 또 뭐 야놀자 어플 검색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 반얀트리 반얀트리야 반얀트리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반얀트리야 반얀트리는 나무야 나무 건물이 아니고 자쿠지는 무슨 자쿠지야 나무에 무슨 자쿠지가 있어 정신 나간 것다 나 때 오붓하게 둘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어 물레방앗간 뒷바퀴밖에 없었어 거기서 오붓하게 보내면 물레방앗간 뒷바퀴에서 물 똑똑똑똑 떨어지잖아 그게 이제 웰컴 드링크야 아무튼 요즘 젊은 것들 돈 못 써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그렇게 돈 쓰고 다 쓰면 소한테 돈을 쓰란 말이야 소를 믿고 돈을 쓰는 게 소믿어머니야 자, 네 개콘 있을 때 그렇게 하시지 왜 또 그런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 없어지고 소 읽고 왜 양간 거치네 소 읽고 왜 양간 거치 나도 토빅 없어지면 저렇게 열심히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최후 발언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젊은 것들 잘 들어요 부모님이랑 밥을 먹으러 가면 계산을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한다 이거야 이상입니다 네. 오 깔끔합니다 예, 가족이랑 식사를 하면은 식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랑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네.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옛날에 우리 같이 뭐 벚꽃 구경도 하고, 뭐 네. 추억도 얘기하고 한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네. 예. 자, 여러분은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구 종말 전에 부모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겠다는 1번을 눌러주시고요. 아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신 분은 생크림 벌칙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해 주세요.